또 상인 역할도 있죠. 상인 역할. 상인 역할도 이거, 있죠. 이거를 보고 이장님 보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자, 고개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공연입니다. 연극 예외와 관습입니다. 예,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톨드 브레이크 연극입니다. 폰트가 이쁘네. 귀엽네요. 이거 무슨 어떤 그 일러스트 작가가 한 것 같은 굉장히 재밌는. 저기 입이 있고 나뭇잎이야 뭐야? 눈들이 이렇게 있구나.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입술이 딱 하나 있고. 당신의 결정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예외와 관습. 관객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연극 드라마 그 90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7일. 벌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와 관습. 포스터 한번 볼까요? 시어터 쿰에서 하네요. 월수목금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 4시 공연이고요. 자,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재은 연출님, 장용철 배우님, 그리고 홍재민 배우님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극 집단 반 대표이자 이번 예외와 관습 연출을 맡게 된 김재은입니다. 아, 활기차고 좋다. 네, 이거 설정됐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 절대 배우 장용철입니다. 푹 떨어지네요. 네, 홍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줄거리. 네. 부탁드립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석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상인의 길잡이와 쿨리를 고용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각자의 관습과 예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쿨리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아, 쿨리가 뭐죠? 쿨리는 이제 돈 주고 사는 노예. 노예. 보통 노예들은 돈 안 받고 노예. 그치, 돈 주고 사는 노예들. 아, 어쨌든 쿨리라는 것은 하급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하급 노동자라. 맞아요. 그래서 그 노예를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죽이게 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관객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시냐. 이 드라마를 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한 투표해 보시라. 우리 장영철 배우님은 어떤 역할이신지? 저는 이제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 상인인데. 나쁜 놈이지. 고용주. 그치, 고용주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브레이트는 이제 착취자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착취자? 피착취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자 짐을 들 수 없으니까, 이 길잡이를 고용해서 길을 안내받고, 그 다음에 길잡이가 쿨리를 고용해서 이제 그 짐을 들게 하고, 이런. 그러면은 우리, 공재민 배우님은 역할이 길잡이? 네. 길잡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세상의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 길잡이. 네, 제가 이제 상인 역할, 제가 이제 길잡이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쿨리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 계급이 나뉜 거죠. 제가 최상의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중간 계급,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계급.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쪽에도 갔다가. 조율한 조율이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조율이고. 네. 박쥐 같은 놈인데. 우리 소시민을 얘기합니다. 우리 공재민 배우님. 네네. 이 작품을 이제 되게 재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아. 어떤 부분이 재해석이 됐는지. 아,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우리끼리 항상 나눴는데. 어려운 질문이네. 네, 이게 현대적인 재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작품을 재해석할 건 사실 없다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러면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건지. 형식적으로. 네, 2022년 관객들의 시선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사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도 가미되고, 움직임도 가미되고, 공재민이라는 배우도 캐스팅을 했고. 네. 공재민 배우님하고 같이 하고 싶죠, 작업을. 근데 이제 공재민 배우님을 사석에서 만나서 첫 마디가 그거였죠. 재민아, 너 노래 되니? 너 가봐, 염두에 두 분 있었어. 움직임 되니? 그랬더니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넌 안 되는구나. 좀 주변에 좀 소개 좀 시켜줘. 이런 작품이고 이렇게 만들 건데 어떤 배우들이 그 다음에 나이대가 좀 어리지 않았으면, 젊은 배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개 좀 해줘 해서 이제 재민이가 많은 주변의 연극계에 이제 배우들을 추천을 해줬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뭐 잠깐 로딩 좀 쉬었다. 이렇게 로딩 물 한 잔 드시실래요? 이거 NG야 NG. 2초로 자꾸 멈춰. 아니 2초로 쉬고 NG. 전기 아니 전기 화면이냐 저 전기 화면. 아 분위기 좀 뛰어넘으면 자꾸 멈추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 이 작품의 재미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연습 때 이 아이가 나왔는데 20년 전에는 유무제가 분명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 맞다. 어? 이게 유무제가 분명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지. 착취자에 대한 인식이 착취자라고 거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좀 변모가 되어 있는 듯한 인식들이 이제는 좀 심어졌더라고요. 팀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대학로 대표 극단 연극집단 반입니다. 무려 26년 차 그 5대째 대표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5대째 대표님이신 거죠? 네. 지속할 수 있었던 이런 힘의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에 대한 사랑, 아, 열정. 야. 아, 표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표정을 그렇게 던지시면 그래도 근데 결국은 연극을 하고자 하는 단원들의 힘이죠. 그러니까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음으로 막 웃는 소리 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전에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같이 만들고 결국은 가족 같은 단원들. 그게 큰 힘들,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강영수 배우님, 연극집단 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항적이고 뭔가 거칠고 뭐 편하고 착하고 예쁘고 곱게 만드는 작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음악도 크고 주장하는 바도 크고 내가 반에서 공연해본 결과 그 예전의 경험상 불친절한 연극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한때 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친절해 하지 말자. 너무 다 설명하지 말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좋아했던 것은 그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멈춰서서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극집단 반은 아마 그런 작품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공재민 배우님은 연극집단 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좋아하죠. 연극집단 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네, 관객으로서는 나는 정말 좋아했어요. 관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또 오늘 내가 뭐 하나를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항상 느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색깔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바뀌었어? 친절해졌다? 좀 친절해졌죠. 많이 친절해졌죠. 관객들 시선에는 이제 맞춰간, 눈높이에는 맞춰간다. 아, 그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관객들을 네.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 네. 네. 제가 대표되고 나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연습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연습 장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그 노고를 풀려고 춤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고용주. 우와, 이거 7명 BTS인데요. BTS 생각했나요? BTS? 7명이잖아요. BTS 매니아인데 매니아인데. 어, 8명 하나. 아미 여러분 보러 오세요. 저도 아미예요. 아, 아미를 홍보하면 어떡해요? 8명이었네요. BTS 9이네요. 네. 7명이죠? 이게 이렇게 찍혀질 걸 알았으면. 아니, 이건 연습 영상이에요. 원래 저는. 아, 춤을 조금 더 빨리 추고 막 이렇게 했으면. BTS에 가까웠을 텐데. 어, 때렸어. 작품의 명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의 명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요거 제가 좀 기다렸어요. 액션! 이렇게 여행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보셨나요? 일상적인 일, 늘 일어난 일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낯설지 않은 일을 의아해하세요. 평범한 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관습이 악습임을 깨닫고
그 악습이 시작된 곳에서 부재책을 마련하세요. 연극은 끝났습니다. 현실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윙크했어? 했어요. 너무 다 보여준 거 아니야? 윙크 됐어? 윙크 했어. 너무 다 보여준 거 아니야? 윙크가 좋았어. 난 윙크가... 별로인데 이 윙크가 좋았어. 윙크가...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무슨... 그게 비밀이야. 윙크하는 게 거기 자꾸... 거의 근데 거기 어? 이 작품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장현철 배우님의 명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장현철. 그렇다면 쿨리는 정말 바보가 틀림없습니다. 쿨리는 저 때문에 다쳤습니다. 쿨리가 저한테 안가품을 하는 건 사실이죠. 판사님,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라 관습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쿨리가 저한테 마실 것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쿨리는 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영기, 잘 봤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청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연극은 어떤 게 어렵냐면 그 극장으로 관객들이 오기가 어려워요. 극장으로 관객이 오기만 하면 분명히 반할 테고 그러면 연극의 매니아가 되겠는데 연극은 이제 홍보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예외와 관습 정말로 잘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와 봐주시고 들고 계셨네 전단을. 저는 너무 영광, 뭐 너무 좋아하는 후배라서 고맙다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 영국집단 반. 영국집단 반. 예외와 관습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라자라자자자.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할 거야? 일어서서 할 거야? 자라자라자자. 이 정도 해야지. 웃음 나올 때까지. 영국집단 반. 예외와 관습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짜짜짜짜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월에 들어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랑 시어터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훈 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박성민입니다. 대학로 해화당 살인사건입니다. 제6회 미스터리 스릴러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극단 해화 제작이고요.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연출 유수현입니다. 고고보이 76 페스티벌 참가작입니다.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극단 S 제작이고요. 스튜디오 76에서 연출 주성근입니다. 엄마는 안 가르쳐줘.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트컴퍼니 행복자 제작이고요. 대학로 시온아트홀에서 연출 홍경숙입니다. 관객무독입니다. 10월 10일까지 팀플레이 예술기획 극단 76 제작이고요. 아티스탄홀에서 합니다. 연출 기욱서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